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들어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자,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으로 이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을 좀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손만 많이 써도 굉장히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손을 많이 부지런히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정말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춤을 춥니다. 근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에는 저는 수지침을 옛날에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수지침 올리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건 발이고요. 요건 손입니다. 요건 뭘까요? 머리입니다. 그래서 수지침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 인체는 여기 등에 해당되고 여기는 인체 압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쪽에는 인체 옆구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혹시 개모임이나 갈 때 이거 하나 팁 하나 알려드려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를 두드리면요, 옆구리 살이 빠집니다. 뭐가 빠져요? 옆구리 살이 빠져요. 하루에 한 300개에서 500개 두드리면 정말 옆구리 살이 짜글짜글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쪽만을 반대로. 표정이 즐거워야 돼? 표정이 미안해야 돼?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표정을 즐겁고 그냥 기지 신나는 감독 미술 지휘하면서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렇게 한 300개에서 500개 해주면요,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옆구리 살이 빠지고 간이 좋아집니다. 뭐가 좋아져요? 간. 여기 인체 옆구리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른쪽 옆구리가 뻐근하다 그러면은 간이 지방간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간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 게 좋아, 애초에 해주는 게 좋아. 즐겁게 즐겁게 이런 식으로 아주 표정을 즐겁게. 아픈 사람들은 뭐냐,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야. 또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안 받아라 옆구리 살이 굉장히 호만감 있게 살이 쪄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루 몇 개 정도 해요? 500개. 500개 더 하면 어떻게 될까? 500개. 야, 여기는 정말 지성집단이 많다. 여기도 쪽가 있네. 이거 쪽가 있어요. 네, 쪽가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네. 많이 보기 때문에 요 뒷목이 요 후두 이쪽 있죠. 네. 후두통이 많이 오게 돼 있는데, 거기를 완화시키는 도움을 주려면 주먹을 가볍게 쳐보세요. 여기 인체 등이라 했죠. 네. 두드려줘, 이렇게. 목타 소리 나죠? 네. 자, 이거 가지고 아픈 사람이고 안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 흔들어봐요. 지금 현재 디스크가 있어,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후두통이 뻐근한 사람이 이거 해주면 굉장히, 나는 아프지만 나중에 신경이 전달되고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아, 너무 잘했잖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신 것 같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지성들이 많아가지고 알아서 자르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너무 자르고 있어요. 이런 동물적 감각으로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즐겁게 하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요즘 들어,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헬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손을 쓰면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중풍 예방하는 건 뭐냐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알려주면 좋아요. 손을 한번 뻗어보세요. 파리채를 뻗어봐, 파리채를. 자, 엄지손가락에 뭐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가 이제 어지러운 헬인데, 이쪽에가 이제 침을 놓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이 자리가 어제라해서 중풍을 예방합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탁구공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두드려줘봐요. 어우, 잘하시네. 아니 뭔 소리가 이렇게. 아니 안 들 수가 없네. 안 들 수가 없어. 자, 고마워요. 아니 잠깐만 중지해봐봐. 아니 박수를 치는데 진짜 방앗간에서 손 나온 소리가 나요. 방앗간에서 뭔 소리가 이렇게 크지? 굉장히 성공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헬자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안내 드릴게요.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손을 한번 뻗어보세요. 뻗어봐가지고 이렇게 딱 접어보면 손목에 주름이 두 개 있습니다. 주름이 두 개 없으면 손 들어봐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짐승. 두 개 정도 있죠? 그러면 제일 위에 0.5분이 올라 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기가 방광이 리플렉스 되는 자리인데, 여기를 자극하면 여러분 뒤에 있는 키드니, 신장이 튼튼해집니다. 신장은
뼈와 골수와 생식기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약간 이뇨장애 덜하거나 옛날처럼 시원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를 애절하게 두드려요. 애절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두드리시고 십자가 형태로 두드리시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아픈 사람이 있을까? 한번 아픈 사람 흔들어 봐요. 그 사람 현재 요실금이 와 있거나 굉장히 힘듭니다, 삶이.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저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아픈데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아주 정력이 강화돼가지고 상당히 살맛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뇨장이 잘 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50개, 100개 정도 하면 나중에 두들겨 보면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면 신장이 튼튼해지거든요. 따라서 볼까요? 신장은? 신장은 뼈와 골수와 생식기를? 지배한다. 예, 네, 그래서 혹시 내가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쪽에 약하신, 특히 방광염이라든지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 하게 되면 정말 튼튼해지기 때문에 해봐야 돼, 더 해봐야 돼.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손 한번 올려보시죠, 이렇게. 여러분, 팔뚝살 빠지는 방법인데, 팔뚝살 빠지는 건데, 여기 앞면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손을 기역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역자를 하게 되면 여기가 상당히 스트링, 긴장돼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여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돌리잖아요? 이 어깨에 석회화되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요즘 석회화되어 있어가지고 손이 잘 안 올라가잖아요? 손이 안 올라갈 때 운동을 해야 될까? 손이 잘 올라갈 때 운동 해주면 좋을까? 올라가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 안 될 때, 뭐 이렇게 막 돌려야 돼. 안 돼가지고. 정상적일 때만 하셔야 돼. 네? 팔뚝살이 잘 안 빠지잖아요? 석회화를 예방할 수 있는 거. 50개. 자, 이렇게 해보세요.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 여기 세 분들은 어디 지방에서 왔어? 아주 그냥 좋아, 좋아. 자,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표정은 미안해야 돼,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뭐든지, 어떤 사람은 흔한데 여전히. 표정 즐겁고. 아니, 한 손 맞으면 양손을 해야 돼, 양손. 아, 적응할 때도 됐었는데, 나한테 적응이 안 됐어요, 왜요? 네?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사장인데,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인상이신데, 자.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역자 내려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만 하기에는 뻐근해요. 그만큼 운동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우나 가면 멍 때리지 말고, 사우나 가면 항상 이렇게 돌려주시면 사람들이 따라서 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항상 뭐든지 음악에 맞추면 그 효과가 더 배가가 되고, 즐거움이 더 차고 넘칩니다. 아셨죠? 자, 음악! 큐!
보여지며 박수!